어우, 아주 단단하게 말랐어요. 이게 무슨 버섯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알려줬는데 잃어 먹었습니다. 버섯 상태가 아주 딱 말라가지고, 이것도 약용 버섯 같은데 상당히 흔한 버섯인 것 같아요. 이게 가을에 버섯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뭐 약용 버섯 같긴 한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나무에서 나는 버섯, 약용 버섯을 이제 채취할 시기인데요. 날씨도 그렇고 이제는 누르는만 봐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바닥보다는 그 나무 위에 있는 버섯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오늘은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래도 이렇게 가을 산행 아주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도 얘기했던 건데요. 이게 나무에 달린 암이래요, 암.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나면 이 나무가 이제 도사를 한다 그래요.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나무한테는 전혀 쓸모없는 암 같은 존재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붙은 것도 봤습니다. 그래도 뭐 아무것도 볼건 없어도 그냥 이 자체가 너무 좋네요. 한번 보죠. 아유, 누가 이거 뭐? 느린이 같이 생겼어요. 근데 색깔이 하얀데 완전 딱딱해 굳었거든요. 이거 그 능이버섯 마른 거 같아요. 이렇게 마를 수도 있나요? 이거 보시면 어디 향은 다 날아갔는데요. 지금 능이 맞는 거 같아요. 누가 능이버섯을 따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단하게 말려도 능이버섯은 처음 봅니다, 아주. 참. 이렇게 굳을 수가 있죠? 이거 능이 맞습니다. 보시면 이 표면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능이버섯 같아요. 네. 누가 이거를 안 가져가고 그냥 여기다 올려놔서 이렇게 단단하게 말랐어요. 뭐 능이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능입니다. 아주 돌처럼 깨끗하게 이런 능이 화석 같아요. 일단 내려가서 검증을 한번 받아볼게요. 이게 능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거는 이게 호가 있어요. 군인들이 이렇게 하는 호인데요. 저 안에 보시면 시멘트로 갖다가 안에 뭐가 있나 볼까요? 음침하긴 합니다.
게임에서 봤던 그런, 게임상에서 봤던 그런 코네요. 그 방공호. 어우, 적합한데요, 아주. 야, 눈이 아주 유심히 삽니다. 어우, 다 썩어서. 이렇게 군인들 쉴 수 있는 침실도 있고요. 썼고요. 이제 게임에 나오는 그 방공호. 여기서 이제 막 하고 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쉬어갈 곳은 되겠네요. 비가 와도 비가 안 새고. 동물들이 이런데 안 들어가는지 모르네요. 겨울에는 나갈 수 있겠고. 하여튼 아까 무겁게 좀 추웠는데 안에 보는 건 처음이라서요. 약간 참고서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을산 정말 좋아요. 뭐 지금 진행되는 일이 좀 안 좋거나 뭐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 또 몸적으로 좀 피곤하신 분들, 이러신 분들 정말 가을 산행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날씨도 약간 쌀쌀하긴 한데 그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이렇게 또 숲길을 걸으니까 마음도 좀 좋아지고요. 하여튼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더 늦기 전에 한번 산행, 그 집 주변이나 동네 근처에 야산이나 이런 곳도 한번 산행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힐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뱀도 없고 하니까 이제 안전하게 산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여튼 오늘 시청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아주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여러분, 시청 감사드립니다.